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전남에서는 매년 200여 명이 넘는 치매 노인들이 실종되고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위해서 배회 감지기가 만들어졌지만 보급률은 4%에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해남군 해남읍에서 79살 최모 할머니가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최 할머니는 결국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할머니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종 직전 가벼운 치매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치매 진단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치매기가 있었는가 했을 때. 지난해까지 전남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모두 2만 8천여 명. 최 할머니처럼 진단을 받지 않은 치매 추정 환자는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치매 노인 실종은 지난 2016년 252건에서 지난해는 297건에 달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26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치매 노인들에게 배회 감지기를 배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배포된 단말기는 1,100여 개,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배부 중인 배회 감지기는 본청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배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경찰청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 보급이 확대되면 치매 노인 실종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